아우리얼입니다. 벌써 7월입니다.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됐는데 주식시장에는 큰 하락도 없었지만 큰 상승도 없었던 온유월이 지나고 이른바 서머랠리가 시작되는가 했더니 7월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 부채 한도 초과 이슈입니다. 미국 정부는 부채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이 한도의 유예기간이 이번 달 7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채 한도를 증액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만약 의회가 동의하지 않아서 이 부채 한도 증액에 실패하게 되면 미국 정부는 디폴트 사태, 즉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국가 부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위기가 처음은 아닌데요. 2013년 8월 오바마 정부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이 당시 공화당 측에서 부채 한도 증액의 의회 통과를 저지하는 바람에 미국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를 느리지 못하면 국가 예산을 집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에 따라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만 남기고 모든 미국 공무원들이 일시적으로 무급휴가에 들어가게 되며 필수 기관을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들이 문을 닫습니다. 정부가 통째로 폐쇄되는 것이죠. 이에 따른 미국 국민들의 불편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사태는 전 세계적으로 주가 폭락까지 초래하게 되어 이 당시 미국 증시부터 한국 증시까지 모두 초토화되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조속히 의회에서 정부 부채 한도 증액이 통과가 되어 모두 정상화되었지만 씁쓸함만 남겼었죠. 그렇게 봉합되고 난뒤 2017년 4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동일한 사태가 일어나서 미국 정부가 또다시 셧다운에 들어갔었고 이때는 오바마 행정부보다 좀더 셧다운 기간이 길었습니다. 역시나 셧다운 당시 전 세계 증시가 폭락했었고 의회 동의를 얻은 후 셧다운이 종료되고 나서는 증시가 회복세에 들어가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러한 진통을 겪었던 미국 정부 부채 한도 초과와 관련한 이슈로 과거의 사태가 재현될 수 있는 시한이 바로 임박한 것이죠.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는 한국 돈으로 약 3경 2천조 원이며 이 부채를 더 늘릴 수 있도록 의회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디폴트 사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디폴트는 채무 불이행을 뜻하며 이는 곧 정부 파산, 국가 부도 사태를 의미합니다. 미국 정부는 부채 상한을 계속 늘리는 방식으로 국가 부채를 계속해서 늘려왔으며 이 부채에 대해 그 누구도 갚을 생각을 하지 않았고 갚을 능력도 없으며 책임질 생각이 없습니다. 정부 부채를 지속적으로 지구가 멸망하는 날까지 늘릴 셈인 건지 결국 이러한 국가 부채는 후손들이 짊어져야 할 어마어마한 폭탄과도 같은 숙제입니다. 더욱이 현재 미국 정부 부채는 코로나로 인하여 여느 때보다 많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과거와는 또 다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면 역시 코로나 때문이겠죠.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어차피 결국은 동의해서 통과시킬 부채 한도 증액을 알량한 정치 싸움으로 인하여 지연시키고 정부 폐쇄, 즉 셧다운을 몰고 간다면 정치권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을 테니까요. 또한 이러한 셧다운은 주가 폭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많은 주식 투자자들의 피해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는 빠른 합의를 통해 의회에서 조용히 통과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상 아우리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